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너무 지금 힘든 시기에 지금 집에만 계시느라 힘드시죠? 자, 이럴 때 시간을 내서 옷 만들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일이 크게 저도 줄어서 할 일이 없어서 모든 유튜브의 댓글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댓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올려주셔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게 없어서 저도 심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제가 댓글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 한 세 분을 추첨해서 에그모드 포인트, 에그모드에서 옷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 살 수 있도록 만 포인트 세 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댓글을 쓰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옷 만들기란 이렇게 주제를 줘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란 뭐 결혼이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뭐뭐뭐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옷 만들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옷 만들기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친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뭔지 제가 20몇 년 동안 같이 옷 만들기 옷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그냥 친구 같아요. 여러분들은 옷 만들기가 뭔지 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 수업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편안한 원피스라고 제목을 지어볼게요. 아, 굉장히 편안해요. 약간 볼륨감 있으면서 편안한 요 디자인을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옷 만들기 정석 요번 시간 월요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패턴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목요일쯤에는 요거 만드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끔 찍어서 완성된 것까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패턴을 자세히 보고 있다. 못 드시는 분들, 제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에그모드에서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원단하고 같이 딱 준비해 놓고 목요일날 만드는 영상 딱 올라오면은 그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딱 기장을 보니까 종아리 기장 요 기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장을 놓으시면 되겠죠. 나는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 나는 긴 기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장을 놓는데 요 디자인을 딱 보니까 종아리까지 기장이면은 보통이 45에서 50 사이가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한 48 정도의 기장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48 기장인데 여러분들 기장을 딱 놓으려고 하면 자로 이게 딱 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요 종이가 43인치짜리 종이에요. 전지가 43인치이기 때문에 43인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위로 2인치를 뺄게요. 자, 위로 2인치를 딱 빼놓으면 41인치잖아요. 그럼 요 플러스 7인치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요 기장은 48인치 기장이에요. 잘 이해 가시나요? 하여간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48인치를 쭉 재세요. 재서 요 밑으로 7인치 종이를 더 붙여주면 되는데 저는 요 7인치라고 써놓고 굳이 안 붙이고 재단할 때 플러스 해가지고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8인치 기장을 딱 놓으신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떠볼 원형 패턴은 66 원형 패턴으로 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형 패턴이 어디서 구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에그모드에 가시면 무료로 100원인가요? 100원 내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구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거 코팅한 거 아니고요. 박스 테이프를 위에다 쫙 붙여서 요게 이제 좀 초반에 제가 요거 원형 패턴 설명하면서 해드렸는데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앞뒤로 붙여서 자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원형 패턴 종이를 딱 구매하셔서 박스 테이프를 쫙 붙인 다음에 그리고 앞뒤로 붙인 다음에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코팅되지 않은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의 원형 패턴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패턴까지 딱 준비해 주셨고 그럼 뒷판을 딱 준비해 주세요. 자, 기장 48인치 딱 놓았으니까
딱 이렇게 놓는데 요 디자인 딱 보세요. 뒷부분에 샤링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샤링 분량은 미리 띌 거예요. 얼마나 띌 것이냐 여러분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기장이 저는 한 4인치 정도 한번 뒷부분 4인치 정도 놓을게요. 자 4인치 정도 딱 이렇게 4인치 정도 놓은 다음에 원형을 4인치 정도 여기서 4인치 띄고 이렇게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자, 그 다음에 카피를 딱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목 부분이 원형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자, 원형이 이렇게 딱 있고. 자, 목 부분에 이렇게 콤비라고 하는 요 콤비 부분을 한 1반 정도로 가볼게요.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로 이렇게 딱 원형을 놓을게요. 원형에서 지금 뒷판에 원형 이렇게 원형에서 1반을 딱 표시를 딱 해준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 이렇게 여기가 볼시에요.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은 샤링이 이렇게 여기까지 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샤링을 여기서 쫙 잡을 거예요. 얼마큼 요만큼 자 여기서부터 샤링을 잡아서 여기까지 샤링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이 좀 약간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한 2반에서 3인치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저는 한 2반 정도만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2와 2분의 1이 나가고 나갔으니 반 내리니까 한 1반 정도 내려 볼게요. 1과 2분의 1 정도 2반 나가고 1반 정도 내릴게요. 왜 그러냐면 드롭 될 거기 때문에 선배가 조금 파줄게요. 자 여기 원 어깨선에서 자 너무 직선으로 똑같이 가면은 이렇게 드롭 되는데 이렇게 드롭 되는데 지금 자기 어깨대로 나가면은 여기가 각도가 너무 좁아 소매통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살짝 1cm 정도 8분의 3 정도로 올려서 여기 각도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요 선은 이제 없애고 어깨가 드롭될 거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 어깨에서 드롭되는 거를 요 디자인은 좀 많이 되는데 저는 한 4인치 정도 드롭을 시켜 볼게요. 자, 드롭을 시킨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직각이 맞아야지 돼요. 자, 여기 부분은 4인치 정도로 갈게요. 자, 2반 나가고 내리는 건 1과 2분의 1 내리고. 자, 이렇게 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이게 좀 밑에가 좀 넓죠. 그래서 약간 H라인보다는 A라인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4분의 3 정도 되면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H라인이 똑같이 간 H라인인데 여기에서 한 2인치 정도 더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얘랑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7인치 더 길게 놓으면 좀 더 A라인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뒷판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뒷판이 끝났고 앞판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앞판을 뜨실 때는 앞 중심에 낸단분 반인치를 표시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딱 반인치의 낸단분을 표시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1인치로 이렇게 반인치를 또 플러스 해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밑에 기장을 딱 맞춰주세요. 밑에를 딱 맞춰서 밑에 맞추시고 앞 중심 딱 맞추시는데 앞 중심은 여기 반인치에다가 딱 걸치게 요 끝이 반인치에다 걸치게끔 자 이렇게 반인치 여기가 반인치에 딱 걸쳤어요. 이렇게 반인치에 딱 걸치신 다음에 고정. 요 디자인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뜨는 게 맞는데 요 디자인은 뒤가 더 풍성하고 앞에가 좀 덜 풍성해요. 앞에 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자, 그건 뭐냐면 앞에 부분에 여유를 조금 주신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4인치고, 자, 앞부분은 지금 뒷부분은 4인치를 줬잖아요. 여기가 4인치를 줬어요. 제가 여유, 샤링 잡는 풍성함을 4인치를 줬는데, 앞부분은 4인치를 주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더 뒤는 풍성하고 앞에는 약간만 하기 위해서 반만 줄게요. 2인치 정도만 제가 여기다가는 줄게요. 중심에서부터이렇게2인치여기가2인치가되게끔놓은다음에앞에원형을이렇게갖다가놓을게요자앞에원형을갖다놓는데여기잘보세요여기잘보세요자얘가풍성한옷이기때문에다트를안잡고다트만큼내렸던거기억나시죠그런데여기서는다트를잡을거예요자다트를잡을건데여기잘보셔야돼중요한거니까자다트를잡을거기때문에원허리에다가맞췄어요자여기부분중심에서부터2인치떨어진거자2인치떨어져서여기서부터샤링을잡을거예요자이렇게놓고다트가여기있어요다트있어요중요한거예요여기잘보세요자여러분들자여기보시면2인치만큼여기가지금먼저콤비라고아까1반을넣었던걸얘도1반을놓을거예요얘도1반을이렇게놓을거예요그여기부분을샤링을잡을거죠이렇게샤링을잡을거예요자여기서부터샤링을여기를잡을거예요얼마큼여기까지가여기가앞중심이고여기부분을조금이따가여기부분을이렇게따낼거예요이렇게2반나가고1반내리고자여기부분도여기도내렸어요그리고자다트가있어요여러분요거어려운데잘보세요여기중간정도에다가선을하나이렇게그리고평행하게끔놓은다음에여기도8분의3올렸겠죠여기부분에서4인치나갈게요여기랑4인치나갈게요자그런다음에얘랑이렇게연결을시켜줄게요자이렇게연결시켜준다음에자여기도마찬가지로뒷부분이랑약간 A 라인으로여기랑평행하게끔이렇게나가주세요이렇게자이렇게옆선까지이렇게됐어요여러분자이제남은거는뒷판은여기예요여러분뒷판은여기인데앞판하고요만큼다트량차이가나요그다트량을여기다가한위에서부터반인치내린데랑이렇게다트를잡아줄게요얘를찝어줘야지옆선이랑맞을거기때문에이렇게찝어줄게요다트가여기있던다트를일로이동한거예요얘가넓어지면서요거잘보셔야돼요자다트가여기있을거예요이렇게그리고선을하나여기다그려주세요요중간쪽여기부분에다가여기다그려도되고여기다그려도상관없어요자를거기때문에자요런식으로놓고자허리서부터1인치내리고6인치에다가옆주머니하나만들게요주머니이렇게주머니하나만들게요주머니하나이렇게자주머니만들었고자요게앞판이끝났는데근데자르는게굉장히중요해요자르는거잘보셔야돼요잘라볼게요잘보세요이렇게놓은다음에자잘라볼게요자자르는거잘보세요여기부분이렇게자를거예요이렇게자그다음에자여기부분반인치를일로이동시킨다음에이렇게잘라주세요이렇게반인치여기있던애이렇게보고자이렇게자를게요자앞판은이렇게만들어놓으시고자얘도기장은플러스7인치를더할거예요여기를이렇게잘라주세요여기까지자그다음에여기를찝어주세요자여기를찝어주시는거예요여기를찝은다음에이렇게 MP 라고해서찝어주세요이렇게찝으신다음에테이프로하나고정해주시고이렇게되면여기까지샤링이들어가야돼요종이를자른다음에얘를
여기다가 딱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여기 중심선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선을 그려주세요. 자.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선을 다시 그려 주시고, 자, 여기도 샤링이 잡을 거예요. 여기 다트 아니에요. 샤링 딱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다듬은 다음에 잘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샤링을 얼마큼 잡을 것이냐? 앞에 있는 여기까지 샤링을 여기 1인치 좀 빼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을 잡아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샤링을 잡아서 여기를 잡아서 여기만큼 딱 달아 주시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완성됐을 땐 요렇게 달리게끔. 요렇게 달려서 여기 부분이 요렇게 샤링 잡아서 요렇게 오게끔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샤링 뒷판을 요런 식으로 앞판을 요렇게 뜨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뒷판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샤링을 딱 잡는데, 자, 여기도 종이를 좀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선을 지금 이렇게 쉬어져 있는 애를 조금 여기 반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원래 이렇게 쉬어져 있던 애를 다시 잘라서 이렇게 여기 반 정도 되는 데까지 곡으로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샤링 잡는데 얼마큼, 요만큼을 샤링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뒷부분하고 앞에 샤링 잡는 방법을 지금 해드렸어요. 이렇게 뒷중심하고 앞에 부분에서 샤링을 잡는 거 이렇게 딱 놓고, 아,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을 샤링을 조금 더 2인치 정도, 전체 4인치 정도 뒤로 더 넣은 거고, 앞에 부분은 조금 덜 넣어서 이렇게 걷게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쭉 단추로 입을 수 있도록, 앞에 부분에 나는 근데 단추 풀리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부분은 허리 밑에 여기 6인치 7인치까지만 단추를 다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쑥 입을 수 있는. 자, 오늘은 앞에까지 다 터져 있게끔 입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뭔데 소매를 들어갈 건데, 소매 이렇게 보시면 셔링 잡고 셔링 잡아서 약간 풍성한 소매, 그리고 커프스 식으로 이렇게 소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소매 뜨기 전에 여기 소매 둘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소매 둘레를 딱 체크했더니 17/4. 자, 반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소매를 뜰 때인데, 항상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매를 가르쳤던 거는 여기 부분을 딱 맞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디자인을 딱 보시면 소매 부분에 셔링을 좀 잡았어요. 그죠? 셔링을 잡음으로써 통도 좀 더 넉넉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가 저도 셔링을 좀 잡을게요. 한 3인치 정도. 자, 3인치 정도 잡을 거기 때문에 3인치에서 4인치 정도가 잡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선 접었으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접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중심에서 일반 정도를 딱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 평행하게끔 선 하나를 또 딱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원래는 나갔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장을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소매 기장을 제가 놓을게요. 7인, 7반 정도를 놔볼게요. 7반 정도 놓고,
자, 앞 기장을 제가 아까 쟀을 때 743이었으니까 743 있는 애다가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743 딱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 부분에 4인치 나가고 여기 부분에 2인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암홀자로 자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톰의 통은 여기까지 하면은 19인치 정도 이렇게 좀 더 넓어졌죠. 여기 보면 살을 잡을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어렵나요?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소매통이 나갔는데 그러지 말고 1반 1반을 띄고 선을 하나 그린 데서부터 소매통 소매통을 보통 한 7인치 정도 한 7반 정도를 제가 소매통으로 딱 놨어요. 소매통을 7반 정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 진동둘레를 놓고 여기까지 4인치 나가고 여기 2인치 들어온 데랑 연결시켜주고 크로스 되는 데랑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됐어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자 소매 기장을 놓을 건데 자 소매 기장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한 23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3 놓는데 우리가 어깨 드롭 되는 게 4인치는 좋습니다. 23에서 뺄게요. 자 그러면은 19인치죠. 자 19인치를 여기다 딱 놓고 자, 19인치 놓고 또 커프스를 한 1반 정도 여기서 빼줄게요. 커프스 넓이도 1반 뺄게요. 자, 원래 여기까지 온 거에서 커프스 넓이를 1과 2분의 1을 뺄게요. 자, 커프스를 좀 있다가 9인치 정도 여기 9인치 커프스 넓이 9인치 여기가 9인치 정도 놓고 자, 여기 부분은 요만큼 자, 두 배 정도로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4반이니까 우리도 4반 정도로 가볼게요. 자, 두 배로 놓고 좀 더 풍성하게끔 가볼게요. 자, 이만큼 분량을 또 놓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셔링을 딱 잡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커프스예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라볼게요. 자. 자, 9인치짜리 커프스가 있고요. 여기 커프스. 자, 얘를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얘도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쪽이 앞이에요. 여기가 이제 뒤가 돼요. 이쪽이 앞이에요. 자. 앞에 부분을 제가 아까 잴 때 743이었거든요. 한번 쳐 볼게요. 자, 743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도 743을 갈게요. 743을 이렇게 딱 갔더니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자, 앞에 부분, 뒷부분을 쟀더니 이렇게 딱 잡았더니 얘는 8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8반 정도를 딱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8반 정도 여기 나왔어요. 자, 요만큼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요만큼이 샤링 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자, 요만큼 잡을 건데 2인치 여기서부터 2인치. 자, 주름 여기까지 여기 앞뒷 길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2인치 정도 뛴 데다 표시하나 여기 표시하나 자 여기까지가 4인치가 주름이 되게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인치 뛰고 2인치 뛰어서 여기까지 주름 이렇게 주름 되게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샤링인데 커프스만큼 9인치가 샤링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커프스가 있으니까 트임이 있어야 되죠. 트임은 지금 여기 중심 여기 접었던데 여기가 반 이렇게 반을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트임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트임 한
3인치 정도 트임을 넣어줄게요. 여기가 트임. 자, 무슨 말이냐. 철을 딱 잡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딱 끝날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이렇게까지. 셔링을 살짝만 넣었어요. 한 3인치 정도 들어갔네요. 3인치 정도 셔링 분량을 여기서 살짝만 여기서 잡아주면서 너무 크지 않게끔, 너무 크면은 이것도 막 입은 철렁철렁 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소매통도 만들었습니다. 커프스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커프스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만들 건데,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근데 만드는 과정은 목요일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원단은 뭘로 쓸 것인지, 자, 완성을 할 건데, 원단은 뭘로 쓸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셔링 부분을 어떻게 잘 잡는지, 커프스나 여기 부분은 셔링을 잘 잡아서 어떻게 만들지, 예쁘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목요일 날 뵐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아, 도저히 패턴은 못 되겠지만 난 만드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그모드에서 패턴 주문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단도 예쁜 거 있으니까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어렵지만 좀 더 도전해 볼 만한 편안한 원피스를 오늘 떠봤습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날 기다려 주실 거죠? 자, 그럼 목요일 날 저 립바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